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축한다 하지만, 저축을 하려면 소비 패턴을 바꿔야 하는데, 한번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저축 어렵죠, 이게. 저축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들어요. 매번 힘들어요. 노하우가 딱히 없어요. 그냥 안 쓰고, 쓸데없는 거안 사는 거야. 근데 이게 힘들어요. 절제해야 되거든. 돈을 모은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모은다는 것은 저축한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인내심이 강하다는 거야. 객관적인 반증이죠. 근데 요즘 보면 저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그만큼 인내심이 부족하고 그만큼 끈기가 부족하다는 거잖아. 그만큼 진짜 오래 안 당긴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은 서민이에요, 서민. 서민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시민의 특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중류 이하의 삶을 사는 넉넉치 못한 사람을 서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생활 수준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 서민인데, 그런 사람 대한민국 지천에 널리 깔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민의 삶에서 모르라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서민의 단계에서 엎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고. 물론, 우리나라가 부자들한테 기회가 많고,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는 서민들이 더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던 서민들은 별로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꾸준하게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저축도 안 하고, 뭐 하나 인생에서 자기들이 잘못되는 게 있으면, 자기들이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걸 꼭 대한민국 탓하고, 뭐, 정치 탓하고, 재벌 회장 탓하고, 그런 거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술 버릇도 나쁘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게 제가 봤던 서민의 삶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서민 가정에 태어났으면 이것저것 다 누리고 살려고 하면 안 돼. 앞으로 서민들이 점점 망가지는 게 뭐냐면 서민들이 자꾸 남들 하는 거다 하려고 그래요. 차도 끌려고 하고 뭐, 명품백도 사려고 하고, 여행도 갔다 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안 돼. 자본주의의 성장은 자본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자본이 쌓일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확실히 서민들이 저축액이 적어요. 저축을 안 해. 뭐, 핑계 되겠지. 물가가 올라서 저축을 못 하네. 아니면 뭐, 먹고 살기 힘들어 저축 못하네. 근데 핑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민이라 저축할 수 있어요. 단지 저축액이 좀 적거나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려면 할수 있어. 그러면 저 서민들이 왜 저축을 못하냐? 버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하고 싶은 거는 많아요. 근데 이 하고 싶은 거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래. 일단 서민들이 돈을 모으려면 두 가지입니다. 일을 억척스럽게 해서 최대한 근로소득을 많이 벌거나, 또는, 일을 많이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모은 돈을 최대한 아껴가지고 안 쓰고 해서 그 남는 돈을 모은다거나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돼요. 근데 둘다안 해. 일도 많이 안 하고 돈을 벌어도 좀 아끼지 못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거지. 여러분이 섬에 태어났으면 하고 싶은 거다 누리고 살려고 하지 마. 그냥 젊을 때 고생해요, 젊을 때는. 젊을 때는 좀 연애 못해도 좋으니까 돈 벌어요. 연애하면 좋은 건데
보통 남자들이 작정 돈 벌려고 하면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시간을 써야 되냐, 돈도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 그래서 내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돈을 모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될수 없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부자가 못될것 같으면 돈을 모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꼭 부자가 되어야만 돈을 모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지금보다 몇 단계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야. 어차피 우리가 버는 돈은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부자가 안 되더라도 나이 먹어서 돈에 굴복하지 않고 넉넉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서민들이 자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이 먹고 자빠지는 게. 나이 먹고 돈 문제가 생기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가지고 자빠집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서민들이 자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번에 껑충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투자 같은 거 해가지고 인생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다가 역으로 뒤집히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민들은 한번 엎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한번 빚더미에 앉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억대 빚 생기면 그 갖고 일하는 사람들 얼마 있겠습니까? 애초에 모아본 적도 없는 돈인데. 거기다가 한번 소비 패턴을 올려버리면, 한번 있잖아요. 일정 이상 소비 수준을 올려버리면 이게 안 내려가, 이게. 정말로.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소비 수준이 올라갔는데 이걸 낮추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많아. 그분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 갑자기 소비 수준을 낮추려고 하면 못 견디거든요, 이게. 그 명품 가방을 메고 다녔던 사람한테 너 명품 가방 앞으로 메지 마, 사지 마. 이렇게 하면 하지 말 건가요? 그못 끊어요. 그 해외여행 갔던 사람한테 앞으로 가지 마 라고 하면 안 갈까요? 계속 갑니다, 이게. 소비라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특히 여자의 소비는 더 무서운 게, 여자들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고쳐먹은 적이 없어. 남자보다 여자가 어떤 그런 메탄지라는 게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소비가 올라가면 나이 먹어서 쭉 갑니다, 이게. 못 고쳐, 이게. 여자분들이 소비에 중독이 빠지신 분이 더 많거든. 그럼 그 말은 뭐다? 그분들은 나이가 먹어서도 돈을 모으지 못하고 늘상 똑같이 그렇게 살 가능성이 크다. 그럼 그분들이 나이 먹어서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돈을 모으고 싶으면 본인의 소비 습관부터 바꾸세요. 소비 습관. 제가 봤을 때돈 씀씀이가 안 좋은 사람은 돈을 모으지도 못할 뿐더러 결혼도 못 합니다. 여자분 잘 들으세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거, 헛돈 안 쓰는 거더 중요해요. 자기의 소비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결혼시장에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이 돈을 모아두면 부자, 재벌 될수 없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가난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돈을 모으면 부자가 안 되는 건 사실이야. 부자들은 뭐 가만히 있나?
근데 서민으로 똥똥거리 살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서민은 돈을 모아서 자신의 생활 수준이 있죠. 자산 수준 조금 조금씩 업그레이드한 맛으로 살아야 돼. 한 계단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번에 10계단, 20계단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계단씩. 그 재미로 살아야 돼. 그것도 사는 재미가 있어요. 물론 좀 느리게 보이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서민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뒤로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 뒤로 넘어져서 일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면 무조건 앞서가는 것만 생각하지 뒤서거니 하는 건 생각 못해. 오히려 뒤로 자빠진 사람이 더 많은데. 뒤로 자빠져서 부활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데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설명을 해요. 투자라는 것도 그렇잖아. 실패할 가능성이 월등히 더 커요. 근데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생겨나 이런 거 설명 안 하잖아. 이미 실패해서 낙오자가 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나오고. 그래서 서민들은 인생에 무리수 두면 안 돼요. 인생 깁니다. 그래서 롱텀으로 보셔야 돼. 일단 일은 계속 해야 되고 일하면서 버는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 물론 돈을 안 쓰고 살면 좀 답답하긴 할 겁니다. 그래도 감당해야 돼. 지금 내가 젊을 때 고생하는 게더 나아요. 나이 먹고 고생하는 것보다. 젊어서 뭐 누리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한때 한때. 젊을 때뭐 좋은 자동차 타고 젊을 때 여행 가는 거그 한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 먹고 궁핍해지고 돈도 없고 뭐 사는 것도 힘들면 뭐가 도움이 돼? 그래서 서민들 잘 들어요. 서민은 이게 뭐냐면 내가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엎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버는 게 적다고 돈 모으는 거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버는 게 적기 때문에 돈더 모아야 돼. 그러려면 더안 써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힘듭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뭔가 성장을 맛볼 수 있어. 남들 하는 거다 쓰고 누리고 다 누리고 하면 당연히 돈안 모이죠. 나이 먹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먹었는데 가진 게 없어요. 사는 건더 힘들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서민일수록 돈더 모아야 되고 더 아껴 써야 된다. 서민은 비빌 언덕이 없다. 서민들은 한번 망가지면 못 일어난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남들이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모을 수 있다. 그리고 젊을 때는 어느 정도 고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젊을 때 오히려 돈 모으는 경험을 많이 해야 나이 먹어서 큰 자산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푸어집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